지금 칠곡에서 외관입니다. 외관에서 제2외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2외관교를 건너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성주로 가게 되죠. 성주로 가게 되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구미로 가게 됩니다. 외관 시내를 지나서 구미로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외관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구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석적 구미 남구미 쪽으로 가면 들어가죠. 제2외관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건너편 강변대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석적으로 강 건너 쪽으로 바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제2외관교를 지나서 이 도로로 가게 되면은 이 도로는 이대로는 그 칠곡대로입니다. 칠곡대로. 칠곡대로인데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북삼 쪽으로 가게 되죠. 북삼 쪽으로 가게 되고 북삼업을 들르기 전에 우측으로 빠지면은 당구미 아시 쪽으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외관, 북삼, 석적은 이렇게 그 교통이 잘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강을 끼고도 뭐 도시가 커지면 강에 수상 택시라도 띄우면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저쪽에 그 외관 철교가 보이네요. 여기는 관호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 관계로 지금 그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면 교통이 조금 뭐 지금 또 안 막힙니다만 계속 칠곡대로로 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게 되면 칠곡 내려가는 읍내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관호 오거리를 지났습니다. 관호 오거리. 이게 이제 직진을 하게 되면 김천으로 계속 가게 되고 또 우측으로 가게 되면 남구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김천과 남구미 갈림길은 나오지 않았죠. 김천으로 간다는 것은 북삼읍을 지나서 간다는 것입니다.
김천으로 빠졌습니다. 김천으로 가는 길로 빠졌죠. 김천에 구미로 가는 길로 빠졌죠. 여기가 관호교차로입니다. 관호교차로인데 우측으로 구미로 가는 길로 빠졌습니다. 북산읍 쪽으로 들르지 않고 구미 남구미로 바로 가는 길이죠. 우측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70 야외 물놀이장이 있네요. 낙동 강변에 여기는 이제 강변서로입니다. 강변서로. 낙동 강변서로죠. 칠곡과 구미를 잇는 강변서로입니다. 반대쪽에는 강변대로가 있죠. 지금 그 우측에 보이는 다리를 지나서 가게 되면은 다부 IC가 나옵니다. 다부 IC.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죠.